절대 그물을 던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와, 던지면은 키가 절반에 들어옵니다. 절반에. 고기는 네. 어, 보세요. 잠깐 해서 아이고. 자, 이거 숭어 이렇게 많습니다. 숭어는 많은데 티가 너무 많아 갖고 예. 아, 진짜 키 때문에 티 때문에 못 잡고. 숭어는 많은데 예, 숭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네,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영진의 벼. 근데 티는 많아요. 티가 많아갖고 털어내는 게 지금 짜증납니다. 고기는 이렇게 많아요. 고기는. 네. 그나마 기수가 여러 저쪽 우측으로 터졌는데 이쪽은 그나마 티가 조금 별로 없어요. 이쪽은. 근데 저쪽은 티가 너무 많아갖고 고기가 좀 있는 데는 티가 많아갖고 아, 던질 때마다 이렇게 털어내야 돼요. 여기 앞에 티 보이시죠? 예. 하여튼 고기는 많습니다. 던질까 말까 하다가 던졌네. 예. 숭어 크고 이쁘네. 예. 던질까 말까 하다 던졌어. 예. 던져야 잡아야지 그러면. 티가 많아가지고. 예. 큽니다. 숭어는 크고 좋아요. 근데 나가길래 기다렸다가 딴 티 없는 데로 가면 던질까 했는데 에. 나가는 거야 얘가. 그럼 잡아야지. 어쩔 수 없지. 에이씨. 잔뜩 걸렸네 티야. 에. 그러니까 한번 던질 때마다 열어요. 던지면 티 때문에 예, 여기 보세요. 걸레 미쳐버리겠다 이거. 아유, 이거 어떡하냐. 그나마 여기 그나마 이쪽은 별로 없는 데고 저쪽은 여기 가면 곱하기로 한 5배 정도는 돼요. 티가 그나마 여기는 티가 별로 없는 데인데도 이런 이 정도입니다. 한번 던지면 30분 떨어야 돼요. 숭어가 큰 거예요. 보십시오.